2020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아니면 내일까지인가?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어쩌면 실행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기는 법이라고 해서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 벌써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넘었어요. 거의 매주에 매주 혹은 격주로 한 편씩은 올려 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지속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을 진행하는 동안은 계속 올릴 거예요. 자, 이번에 주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인데 소주제 피터였습니다. 피터가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실행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기는 방법. 테슬라를 왜 이기느냐는 건데 테슬라만큼 훌륭한 기업을 이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강의를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에서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총액이 일본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대단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재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고 제 생각인데 제 예상인데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테슬라의 주가총액이 세계 자동차 기업들 모두의 주가총액 모두의 주가총액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높아질 거예요. 모두보다 모두 그죠? 기업들 모두의 주가총액보다 많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도 뭐 GM 포드 뭐 GM이나 포드나 뭐 테슬라 뭐 벤츠 BMW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그 포르쉐 같은 명차도 있고 람보르기니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전국의 베이징 치처도 있고 장청 치처도 있고 그 많은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테슬라의 주가총액이 더 많아지는 날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애플이 모든 컴퓨터 기업에 가령 애플이 세계의 모든 컴퓨터 제조사 주가 총액보다 많다. 지금 많아요. 훨씬 많아요. 좀 많은 게 아니라 애플의 주가 총액이. 근데 애플의 총액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10년 전에 얘기했다고 미쳤다고 누구나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훨씬 현저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뭐 정점에 찍은 게 아니라 아직 중간도 안 갔다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윳돈 있으면 테슬라에 투자하십시오. 분명히 돈 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하고 말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만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기술 발전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그보다 더 뛰어난 자동차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테슬라 뭐 문짝 단차도 안 맞고 무슨 디자인도 좀 뭐 별 몇 개 없고 차종도 몇 개 없고 뭐 그런데 그보다 뛰어난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말이 됩니다. 테슬라보다도 나은 자동차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테슬라는 자동차가 무엇인가에 대한 패러다임, 그 자동차의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자동차의 데피니션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그래요. 모든 물건들은 그 기술의 정점이 있어요. 그 기술의 정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마차도 끊임없이 더 나은 마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는 기술 발전이 끝나버려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자동차를 대신할 뭔가가 나오게 되면 마차처럼 또한 기술 발전이 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끝나는 지점이 테슬라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자동차를 대신할, 그럼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했듯이 지금의 자동차를 대신할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는 겁니다. 그 뭔가가 저는 도시라고 봅니다. 도시. 도시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상관이 있다 봐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도시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유. 그건 당연히 사물과 사람의 이동, 교통과 물류죠. 그죠? 그럼 교통과 물류의 이유는 뭐냐는 거죠. 교통과 물류. 교통과 물류의 이유. 이유가 뭐예요? 교통부터 보죠. 교통의 이유는 사람이 일단 일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의 차이, 하는 곳의 어떤 상이함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그죠? 그것이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가서 뭔가 서류를 떼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시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청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다. 혹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 집으로 이동한다. 이게 뭐 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일과 관련된 거죠. 전자가 1번 항은 일과 같은 관련된 것이고, 2번 항은 이제 물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동의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죠? 만약 시청 방문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무인 발급이 아니라 웹을 통한 서류 발급의 경우 굳이 시청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보다 더 나은 거는 뭐냐고 하니까, 애시당초 서류를 발급할 이유를 소거하는 방식이죠. 굳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어떤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는다.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굳이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도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통의 어떤 수요, 교통 수요의 거의 99% 이상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다 소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내가 중국집을 방문한다. 그죠? 그런데 짜장면이 나 있는 곳으로 오면 되잖아요. 내가 중국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을 배달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동에 대한 소비, 중국집으로 가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훨씬 현저히 좀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전문적으로 그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나은 거는 뭐예요? 더 나은 방법은 짜장면만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러면 이 훨씬 더, 요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 요거는 내가 차를 몰고, 운전하고, 몰고라고는, 아니, 그렇다. 운전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기 위해 중국집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이 현재의 방식이고, 이거보다 좀 나은 방식이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을 배달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나은 방식은 짜장면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교통의 경우는 정보화와 자동화,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지금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죠.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무인화, 자동화, 혹은 AI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AI화로서 상당 부분 99% 이상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서 시장을 보거나 마트를 가거나 혹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어떤 뭐 택배나 이런 택배나 물류회사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도시 설계를 애시당초 도시 물류 인프라를 도시를 설계할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도시를 설계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보다 나은 무언가, 그죠?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이동의 이유를 제거할 수 있는 무엇이죠? 그죠? 수 있는 무엇이고, 그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 방안이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방안이죠. 새로운 교통수단, 하드웨어적인 방안.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한다 그러면 거주 방식, 사람의 거주 문화의 부산물입니다. 거주와 노동이죠. 거주와 노동 문화의 부산물.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거주하고 일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 도시에 맞게끔 자동차라는 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를 지금부터 새로 다시 설계한다면 애시당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웨어적인 측면과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우리 위에서 말했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고려하여 새로 설계. 기존의 정보 기술, 뭐 머신러닝이나 AI나 블록체인이나 로보틱스 기술, 뭐 자기 부상이라든가 같은 그러한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기술,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고려해서 새로이 도시를 설계하자는 거죠. 이러한 도시를 설계한다면 자동차의 사회적 역할, 지금 우리 자동차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근본에서 소관. 자동차가 없는 사회, 자동차가 없는 도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가능, 뭔가 얘기는 좀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럴듯한데, 그게 지금 하는 말이 어쩌 구체성이 있는 얘기고, 현실성이 있는 얘기고, 실행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전제여건이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와 앤 하드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 그죠? 측면을 고려한 기술적 결정이죠. 그렇죠. 기술적 제한이라고 하겠네. 그게 전제여건입니다. 전제여건 속에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각종 정부기관이라든가 교통과 물류라든가 기존의 의료라든가 기존의 교육이라든가 혹은 기존의 주거와 생활,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로 구성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서 하나의 세트로 집어넣는 것이 전제여건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가장 일상적인 거, 뭐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의 변기라든가, 혹은 치약이라든가, 혹은 칫솔이라든가, 혹은 침대라든가, 혹은 주방에 어떤 뭐 가스레인지, 렌지라든가, 그죠? 그릇이라든가, 혹은 집의 모양이라든가, 집의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각종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물류,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설계한다는 거죠. 다 새로 설계해서 그것을 하나의 세트로서 딱 집어넣는 것.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를 새로 구성해서 전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이죠. 그죠? 삶의 방식. 또 하나의, 지금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술적 측면에서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권입니다. 그럼 이걸 언제 이렇게 다뭐 화장실 변기도 새로 설계하고 뭐 치약 시설도 다 설계하고 하느냐, 이걸 언제 누가 이렇게 이 방대한 일을 할 것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돼 있어요. 언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 전자유권 코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